이렇게 모든 시간이 떨어졌습니다. 최종수고 97-88. 2위를 이렇게 확정짓는 창원 LG 9년 만에 4강 플레이오프에 직행합니다. 반대로 패한 창원 LG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기회도 있었거든요. 아쉬움이 남는 플레이오프 우전이 되겠습니다. 가장 큰 전체적인 목표는 일단 저희 팀원이 부상 없이 잘 마무리하는 게 가장 큰 목표인 것 같고요. 작년보다 좀 더 많은 시간을 코트에서 머무르겠다라는 게 제 목표입니다. 기대가 정말 크고 열심히 하다 보면 거기에 걸맞는 성적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nd we want to be able to pursue our goal this season and win the championship. 저의 장점은 일단 속공 띄워주는 것 같아요. 빠르게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안 다치는 게 가장 큰 목표고요. 팀이 이기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최대한 많은 승수를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원 LG 레이커스는 제대학교 6기상. 또 이제 팀에 맞춰서 좀 더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선수로 자리 잡고 싶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시즌답게 좀 패기 있게 하는 그런 선수로 좀 기억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활동량, 공 없을 때 움직이면서 쏘는 슛, 그게 강점인 것 같습니다. 스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작년에 저희가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좋은 모습으로 팀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코트를 뛰면서 형들의 장점을 더 살려줄 수 있게 제가 더 1번 포지션으로서 잘 살려줄 수 있게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시즌보다 이제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팬분들 덕분에 되게 행복하게 농구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저희 새로운 시즌 준비 잘 하고 있으니까 지난번 실내체육관 많이 찾아와 주셔서 또 큰 함성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번 시즌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 시즌 각오는 작년보다 더 좋은 LG의 성적입니다. It's going really well. The whole team already have that chemistry going. My personal goal this season is to continue to build team, ensure that we have better playoff performance this year. 작년에 정말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부상자가 없던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올 시즌도 부상 없이 하다 보면 작년보다 더 좋은 성적 거두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즌 때 이제 정규리그 2라는 숫자를 봤기 때문에 1로 넘어가야죠. 챔피언 경쟁전을 조금 포커스로 맞춰서 시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리그 때도 항상 그 플레이오프 때처럼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무조건 우승이고요. 통합 우승을 하고 싶습니다. 이번 시즌은 꼭 마지막 날까지 농구하는 LG 스테이커스가 되겠습니다.